안녕하세요. 쾌이사존 회원 여러분, 쾌이사존 지름입니다. 오늘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LG전자의 43UD79 모니터입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 크기가 모니터치고는 굉장히 커요. 무려 43인치입니다. 일반적인 모니터가 23인치부터 27인치, 조금 크다 싶으면 32인치 정도가 되는데 LG전자 43UD79는 43인치입니다. 거의 텔레비전 수준이죠.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스마트폰과 그리고 영화관에서 볼 때와 몰입감이 다르듯이 화면이 크면 클수록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LG전자 43UD79가 제공하는 43인치 크기의 화면은 작은 크기의 모니터보다 게임이나 영화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죠. 여기에 830만 개의 화소로 이루어진 3840x2160의 4K UHD 해상도를 지원해서 선명하면서도 넓은 화면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개의 HDMI 포트와 1개의 디스플레이 단자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그중 4개의 HDMI 단자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화면 4분할 기능을 지원합니다. 마치 CCTV 관제소에 있는 것처럼 4개의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화면은 약 21.5인치 정도의 크기로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LG전자 43UD79 모니터는 무선 리모컨까지 제공합니다. 무선 리모컨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리모컨에 마련된 PVP, PIP 버튼으로 앞서 설명해드린 화면 분할 기능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43UD79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닭발 형식으로 스탠드가 있었는데요. 새로 출시된 제품은 일반적인 모니터처럼 가운데 스탠드가 자리 잡아 공간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크기에 걸맞게 스테레오로 구성된 두 개의 10W 스피커와 저음을 살려주는 베이스를 통해 텔레비전 수준의 음향을 제공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TV나 모니터 수준을 상회하는 뛰어난 저음 영역을 강조되는 그런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전문가용 모니터처럼 공장 출고 색상 교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제품마다 컬러 캘리브레이션이 적용이 되어서 정확한 색상을 표시하도록 설정됩니다. 참고로 쾌이사존 색상 측정 결과 sRGB 100%, 색상 오차 평균 1.66 미만이 측정되어 상당히 좋은 품질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용 모니터가 평균 2.0 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LG 43UD79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IPS 패널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특성인 빛샘 현상이 아주 적은데요. 덕분에 주변이 캄캄한 환경에서 사용해도 화면이 밝게 뜨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여러 존재하는데요. 기본으로 설정된 색온도가 9000K 수준으로 약간 파랗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평균 색온도가 6500K 수준임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한국인은 높은 색온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화면을 옆에서 보면 안쪽이 반투명하게 보이는 영역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화면의 크기가 크다 보니 가장자리를 볼 경우 고개를 틀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텔레비전에 탈을 쓴 LG전자의 43UD79 모니터를 살펴보았는데요. 화면이 크고 품질이 뛰어난 만큼 게임과 영화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쾌이사존 지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